네, 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어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집중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읽을 수 있는 것만 충분히 읽어내도, 풀수 있는 문제만 충분히 풀어내도 얼마든지 변별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에너제틱하게, 더욱더 성의껏 여러분들이 한번한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1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주제로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 통해서 주제가 뭔지는 몰라도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V나 영화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녀가 강렬한 반도네온 선율에 맞춰서 탱고를 추는 모습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그렇군요. 탱고 관련된 이야기인가 봅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하지만 뭐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형식의 탱고가 등장하면서 탱고는 또다시 진일보하였으며 복잡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문화 현상의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TV 같은 데서 탱고 추는 모습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탱고가 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형식의 탱고가 등장하면서 탱고가 더욱 더 진일보하게 되었고 한번더 진일보하게 되었고 그럼 그간에도 진일보한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러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것을 읽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집중한다면 내가 읽은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항구 지역 기후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읽은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서 정답으로 고를 수 없겠고 2번 보시면 시대에 따른 탱고 명칭의 변화 알수 없습니다. 3번 보시면 매스메디어와 탱고의 상관관계 역시 확인할 수 없고요. 4번 보시면 라틴 탱고와 유럽 탱고의 차이점 모르겠고요. 탱고의 유래 및 발전 과정 유래는 내가 읽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읽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러이러하게 발전했고 이렇게 또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내가 읽은 내용이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이다라는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정답을 5번으로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글의 주제가 5번일까?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정보량으로 주제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정답률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명하게 정답이 딱 가려지는 문제의 경우 이런 방법 적용하면 거의 10초 만에 풀수 있죠. 그러나 이 정도의 정보량으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당연하게 정보량을 조금씩 늘려보는 방식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최소한만 읽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일치 문제는 시간을 써야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무조건 더 높은 것은 아니니까 시간 쓰고 정답 맞추는 전략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은 주로 목재로 만들어졌다. 목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둥을 세울 때는 목재가 성장한 방향과 동일하게 세워야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방향하고 그 기둥의 방향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둥이 갈라지거나 비틀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둥을 가장 먼저 사용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신석기 시대에 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워서 천막이나 지붕 등을 받치도록 한 움집 형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는 거고요. 삼국시대에 이르면 기둥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료가 더욱 풍부해져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기둥 모양을 통해서 이런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중 둥근 기둥은 궁궐과 사찰에 주로 사용, 기둥의 전체적 형태에 따라서 다시 원통, 민흘림, 배흘림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일반적으로 기둥의 상부는 기둥 머리, 중부는 몸통, 하부는 밑둥이라고 하는데 원통 기둥은 이 세 부분의 지름이 같은 기둥을 말하고요. 그리고 민흘림 기둥 기둥은 기둥 머리보다 윗동의 지름이 큰 기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둥은 넓어진 하부를 통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구조적인 효과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겠고요.
민울림 기둥은 주로 둥근 기둥에 사용되지만 사각 기둥에 쓰일 경우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같이 석탑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배흘림 기둥은 기둥머리의 지름이 가장 작고 몸통의 지름이 가장 큰 기둥,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를 보이겠네요. 이 기법은 그리스 신전의 석조 건축물에서 확인되며 커다란 건축물에서 길이가 긴 기둥을 사용할 경우 기둥의 중앙부가 얇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완해서 오히려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일자 형태처럼 보이게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읽은 내용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고구려 유물을 통해서 삼국시대에는 둥근 기둥과 각진 기둥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둥근 기둥, 사각 기둥, 팔각 기둥, 둥근 기둥과 각진 기둥 모두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2번 보시면 민울림 기둥은 상부의 지름을 가장 크게 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건축 기법이다라고 했는데 민울림 기둥의 경우 지금 요 앞부분 보시면 기둥 머리보다 밑둥의 지름이 가장 큰 기둥이다라고 했으니 거의 삼각형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2번 선택지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된다는 것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시문 한 번에 읽고 다시 한 번 정도만 돌아가는 수준에서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읽는데 집중력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막 계속해서 첫 번째 선택지부터 계속해서 막 제시문과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시문 내 에서도 어디인지의 여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해서 헤매는 형태를 취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집중력 훈련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정답을 확정할 때까지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 문제여서 무조건 제시문을 한번 읽고 한 번에 암기해서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라서요. 절대로 이 문제를 푸는데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읽을 때 충분한 집중을 통해서 대체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흐름 정도는 가늠을 하셔야 그래야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횟수와 상관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제시문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1번 보시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에서 예측 가능한 줄거리나 상투적인 대사 등 수많은 클리셰를 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클리셰가 뭔지 몰랐어도 괜찮네요. 여기 보시면 예측 가능한 줄거리나 상투적인 대사가 클리셰인가 봅니다. 이렇게 읽어서 알면 되는 거지 클리셰에 대해서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 단순히 클리셰를 나열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를 고려해서 클리셰를 적절히 활용하고 탄탄한 연출로 뒷받침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읽었어요. 그럼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클리셰를 접하는데 클리셰를 그냥 나열만 하면 안 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을 읽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읽었다는 것에 집중하시고 선택지에서 내가 읽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셰가 만들어지는 과정, 클리셰의 사례라고 하는 건 있었던 일을 예로 드는 거여서 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는 클리셰가 어떤 영화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2번 선택지 역시 고르는 거 불가능하죠. 클리셰의 긍정적인 활용 방안, 그렇죠.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 읽었으니까 정답 3번 된다는 것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인지에 대한 확신 는 얼마든지 우리가 적은 정보량만으로도 가질 수 있다. 이 글의 주제가 3번인지에 대한 확신, 요만큼만 읽어서는 100% 갖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지금 진리를 찾는 탐사대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만 명확하게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